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상하이 증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에 박현상 대리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 증시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쎄요, 좀 숨을 돌리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위안화 절상되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절상이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슈들과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말씀 좀 드리자면 일단 지난주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주 16일을 필두로 해서 신용 잔고가 16일날 최저치로 감소를 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9천억 위안 정도의 신용 잔고 감소는요, 2014년 12월 수준이라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는요, 신용 잔고가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신용 잔고가 늘면서 거래량이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단초로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신용 잔고가 조금씩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된 원인, 혹은 상해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 된 원인 자체는 지지난주에 계속된 유동성 공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부터 2월 저희 구정 사이에 2.2조 위안 정도의 단기 자금을 좀 방출을 했고요. 1월에 신규 대출 규모만 2.5조 위안 정도가 됐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힘이 상해 시장을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 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율 반등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유동성 공급 중에 따른 다수의 현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 자체를 단기 반등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자체를 봤을 때는 전국 사회보장기금, 연기금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목적으로 약 100억 위안 정도를 운용사에 위탁했다는 즉 소식이 좀 들려가면서 그날 장내 상승을 좀 이끌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연기금 자체에서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실질적인 액션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일요일 날 주말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샤오캉 증감의 주석이 주말 사이에 좀 경질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일단 샤오캉 주석, 전통적으로 중국 상해시장에 대해서는 동음이의어, 표의어 같은 여러 문자들 때문에 주석들의 정책적인 성과 자체가 실기가 되면, 저 제대로 되지 않는 않게 되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시니컬한 모습을 좀 나오는데, 일단은 표 문자 CA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빚을 깎아먹는 사람이라는, 즉 샤오캉 주석에 대한 표의어, 동음이의어 자체로 시니컬한 장면일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저기 1월 달에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기존 주석에 대한 경질에 대한 절차도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3월에 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양회 전에 주석을 교체됐던 것만큼 중국 정부 자체에서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새로 부임한 농업은행의 류스위라는 수석 자체는요, 일단은 기업 공개에 대한 등록제, 우리가 알고 있는 IPO에 대한 등록제 자체를 6월까지는 추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은 좀 더디지만은 점진적으로 유동성의 힘에서 좀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해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09% 정도 오르고 있는 수치, 2,891포인트 지금 현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확인에 대한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3,000포인트 강하게 올라서게 된다면은 3,300포인트까지는 한 번에 갈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역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효과까지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경질됐다는 것 자체로도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의 증권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3,000선 어느 정도 탈환을 했을 때는 3,300선까지도 한 번에 갈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승 시장과 함께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항서제약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항서제약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회사고 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뭐 회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70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항암약품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술약품도 같이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종양제라든지 수술용 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기지로 항종양제, 수술용 약이라든지 심혈관약, 어떻게 보면 웬만한 항암 관련해서 약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상해 같은 4개의 R&D 센터를 보유 중이고요. 1개의 임상의학부 역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7년 연속 중국 내 1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 최대 종류의 R&D 파이프라인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에 3분기 매출액을 좀 살펴봤을 때는 68.7억 위안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YOY 기준으로 작년에 한 25% 정도 조금씩은 증가한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항소제약 뭐 제 차트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장 시장이 폭락할 때 가장 안정적인 제약주의 위치를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코리아 제약주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을 경우는 제가 준비해드린 그림의 아파티닙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파티닙은 중국 최초 개발한 말기 위암 환자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적용 대상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일단은 간암, 유방암으로 지금 확대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티닙의 상승세 역시도 이 저기 항소제약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표가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느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파티닙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표적 항암제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시판 시기가 2015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18년도까지 기존 시판 시기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의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기대감 자체로 꾸준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DDPIV 억제제약 같은 경우는 3기 임상실험을 2016년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중국 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저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구주통이라든지 상해제약그룹을 소개해 왔던 경우는 유통에 대한 업체를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기 어떤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 항소제약에 대한 역시 기대감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 종목이라든지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2기와 3기 임상시험 종류도 꽤 많다는 것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항소제약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현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0분 동안에 다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이제 중후반에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우리 시장이나 그리고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시장이라는 게 전략 짜다 보면 이제 이런 이벤트들도 이벤트들인데 특징주로는 또 MWC에서 공개되고 있는 뭐 부품주랄지 VR들이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도 챙겨야겠고 종목별 투자 전략도 챙겨야 될 때 이슈엔 현장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